안녕하세요. 진로 문제로 지금 오셨죠? 네. 제가 몇 가지 물을게. 가장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아들이 대학생인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진로나 직업 문제가 지금 제일 걱정이 되고. 참, 이거 유튜브 올립니다. 아, 네. 괜찮죠? 네네. 이 이름은 안 밝힐게요. 아, 네. 네. 그리고 한번 올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더 한번 보세요. 네. 진로 문제. 네, 진로 문제. 우리 부부 생각이랑 네. 아이 생각이랑 달라서 조금 고민이 좀 많이. 뭔데? 지금 우리 부부는 아이가 이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들어가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네. 하기를 바라는데 아들이 그걸 별통 관심이 없고 식용작물이나 유기농작물 이런 걸 재배를 하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농산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부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과는 무슨 과예요? 아, 과는 지금 그냥 국문과 다녀요. 국문과? 네, 네. 그쪽은 그렇게 막 재산에 맞아서 간 건 아니라서요. 한번 이야기를 그러면 잠깐만 볼게요. 지금 이 아들은 국문과 지금 다니고 있고 근데 부모님들은 지금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기를 원하는데 네. 이 아이는 뭐 특용작물 이런 농산물 네, 그렇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좀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네, 네. 진로 문제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진로 문제는 굉장히 그 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게 일상 일반적인 건데 한번 잠깐만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여기 갑자대운에 19살에서 29세 갑자대운에 지금 있네요. 그러면 대학 갈 때도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공부욕심이 또 그렇게 있는 건 아니라서 얘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좀 자 한번 풀어볼게요. 사주에서 일단은 얘는 이게 태수 비를 갖고 태어났다. 비 비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 음간을 갖고 태어났다. 음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이제 이런 아이는 여성적이다, 정직하다,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무토를 주려고 하니까 얘는 원래는 급여 생활, 녹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식신상관 자체가 발달되어 있다. 식신상관이 발달했으면 자기만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특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아직은 꽃을 피기가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이 아이는 언젠가는 자기 일을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봐요. 소속으로 갈 수 있으면은 소속으로 가면 좋은데 이것도 소속으로 가다도 아마 29세, 32세 이후에 능력 발휘를 할 것이다. 실력 발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전에는 아마 좀 갈짓자로 갈 것이다. 자기가 지금은 개인적인 일을 20대 어떤 일을 해도 이때는 뭐냐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네요. 나는 이제 이런 아이가 공무원으로 간다 대기업으로 간다 돈을 취하고 물질을 취한다. 근데 농축산물을 여기에 관계된 거다. 지금 서울에 태어난 거예요? 네, 서울에 태어난 거죠. 참 대단한 녀석이네. 근데 이것은 있어요. 그냥 이 사주에서 정답은 얘는 토가 생명이 토가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흙에 관계된 부분이 최고 좋은 직업입니다. 여기서 돈이 나와요. 직업이 흙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부동산 학과 국문학과야 부동산 그 다음에 농산물 축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유기농 코너든지 이런 거 괜찮고 특용작물 해도 괜찮아요. 이런 사주는 근데 선생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조용하고 좀 여성스럽고 정직하고 이런 애가 사업을 하거나 이러는 게 좀 걱정이 성격은 다 변해요. 성향은 변해요.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 여성적이다. 정직하고 네. 바르다.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한다 해도 지금 약해요. 공식으로는 뭐냐, 어떤 걸 지금 맡겨준다 해도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는 힘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은 추워요. 춥기 때문에 이 아이가 활동성 기운이 약하다. 이 말은 뭐냐? 백포백장 추진력은 약해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더 처져 있어요. 생각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은 구문과를 다니고 있지만 지 마음은 아마 굉장히 마음은 힘들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뭘 해도 뭔 기냐는 이것도 약해요. 지금 현재는. 시켜줘도 약한데 그러나 얘는 희망이 있어요. 굉장한 희망이 있죠. 차라리 이런 애들은 이런 쪽에 관계된 걸 어디 땅이나 흙에 관련된 쪽을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글을 쓰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걸 갖고 이 아이가 지금 풀어먹기를 좀 어렵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기업,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기업으로 들어가는 32세까지는 거의 좀 어렵다. 기업. 상황, 예, 기업으로 들어가기로 또 가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만약에 본다, 공무원 시험을 본다면 당연히 도시공학, 교통공학,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공무원도 예를 들면 토를 관련된 것이죠. 그런 쪽에 관계된 쪽으로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 것이 괜찮다. 은행 같은 경우 이런 태생대파 농협이에요, 농협. 금융권은 농협에 관계돼. 그런데 근본적으로 흙에 관계된 것은 이런 사주는 괜찮다. 근데 하나가 어떻게 여기가 지금 서울 태생인데 그런 건 좀 고민이 많겠네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부부가 땅이 있어서 네.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애가.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아이는 직업이 거기에 관계된 쪽으로 굉장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땅과 관련된 부분에서 물질을 취하고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운세 흐름은 좋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좀 미안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관계된 것을 하면 이 아이가 선택은 잘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게 선택은 분명히 나는 잘했다. 오히려 여기에 가지고 뛰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쪽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더 좀 뭔가 준비하고 그쪽 분야를 더 연구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20대에 좀 해보면 좋겠다. 어차피 20대에서는 지금 약해요. 약한데 이쪽에 준비하다 보면 여기서 큰 히트를 칠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좋고 자기 삶이 편안합니다. 자기 삶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괜찮겠다. 이걸 이야기 좀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은 결혼도 어차피 좀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결혼도 오히려 결혼에 대한 것도 선택을 좀 뒤늦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봅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선택은 많이 들어와요. 선택은 들어오는데 공망 위에 그러니까 뭔가 좀 비어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약하다 보는 거고 오히려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왕이면 32세 이후를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네요. 32세 이후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여자친구를 좀 얼굴만 예쁜 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뭐 그냥 뭐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그 아내가 이 친구의 이 여자 그 아내가 사주에서는 전문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전문적 여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아내의 직업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혹은 남들이 오 괜찮게 인정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좋다 이걸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전문가다 전문적인 네. 기운을 갖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엄마는 이 사실 네. 어머니에 대한 글자는 이게 지금 어머니 글자인데 네. 근데 여기를 놓고 볼 때는 이제 나중에는 이 자식으로 인해서 조금 여러 가지 좀 가슴 아리는 이런 맞아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재혼 문제, 아니 재혼이 아니라 결혼 문제를 가지고 제가요? 예, 그래서 그걸 딱 버리기 위해서는 뭐냐 결혼을 일찍 서두를 필요 없고 좀 뒤늦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 의견이 저랑 애랑 의견이 좀 다를까요? 이제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면 여기에 지금 배우자 자리에서 처자리에서 지금 엄마가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스트레스가 좀 심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그렇다면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좀 그런 소가리는 좀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자식들은 그냥 만약에 결혼시키면 그냥 야 멀리 나가서 살아라 가끔 찾아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상책인데, 엄마가 여기서 끼고 있으면 안 돼요. 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자식이 오히려 더 크지를 못한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런 것은 이 아이가 선택은 참 잘해. 처음부터 이런 쪽에 관 쪽으로 꽉 관을 갔으면은 농업대학을 오히려 가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미안하지만 그런데 이쪽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구문학과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었으면 차라리 아까 지금 어떤 토목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도시 환경, 도시공학 이런 쪽에 관계된 것이 오히려 이 아이에게는 괜찮았다 이걸 이야기해. 그런 쪽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이다.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해도 어차피 32세 이후부터는 얘가 힘이 생겨요. 늦게는 이제 운의 흐름을 탄데, 지금은 얘가 너무 좀 춥다 이 말이에요. 춥고 냉하기 때문에 운의 흐름 지금 이렇게 되면 결코 다그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면 아니 여기서 지금 뭔가를 막 해서 이 아이를 다그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강요를 어머니가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예를 들면 내내 해갖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어머니의 소리는 잔소리를 들릴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얘는 이 기회에 주어진 것을 그냥 자기 삶의 휴가로 생각하라. 여기서 또 그냥 부더니 앞으로 뛰어야 하니까 이 앞부분이 좀 약해요. 이 아이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 해외원이 있나요 선생님? 해외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갔다 왔다 갔다 한다 해도, 해외를 간다 해도 크게 득과 영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간다면 이때 오히려 30대 이 해외원에서 이렇게 가주는 게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해외를 갔다 와서 크게 어떤 득이 되고 이런 기운은 그게 굳이 없다 이걸 이야기를 해줘요. 오히려 해외에 있다고 들어와야 형편이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고요. 지금 여기는 진로 문제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쪽으로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근데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쪽에 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파악하게 되고 파악하게 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좋다. 마음껏 한번 해봐라. 이게 더 좋은 것이지. 네가 이제 이런 쪽으로 막 이런 쪽으로 막 얘를 몰아치게 된다면, 몰아치게 돼서 얘가 만약에 이제 과연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 근데 지금 좀 약해요. 공무원 시험 보니까 좀 약한가요? 네. 기업으로 들어간다. 기업으로 들어간다. 이게 기업. 근데 어쨌든 이쪽 분야가 더 한꺼번에 더 높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은 어쨌든 해볼 필요는 있다 이게 보는 거고, 이런 쪽에 대해서 이때는 이제 해외를 넘나들거나 아니면 해외 쪽 이제 앞으로 10년 후 이렇게 보면 우리 그러나 농산물도 해외로 막 또 수출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쪽으로 그런 어떤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돈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참 큰 걱정은 없고, 토에 대한 부동산 흙에 관련된 것도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네요. 한번 좀 잘 참고해 보시고요. 선생님 그 사업운이나 네. 재물운은 그래도 이제 뒤로 갈수록 괜찮은 건가요? 일이 좀 잘 풀리겠죠? 일이 잘 풀린다 봐줘야 돼요. 이때 들어오면은 이 해대운이 이렇게 두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 31세를 넘어가잖아요. 32세 넘어가면은 이 아이는 진짜 나는 괜찮게 풀린다, 순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느 곳에 있어도 일단 잘 풀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더 잘 되겠죠. 자기 분야니까.
설령 이때 회사를 들어가고 뭘 한다 해도 공무원으로 이 사주가 공무원으로 간다. 이때부터는 뭐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요. 아 이제 그냥 내가 그냥 그쪽 마트 받고 열심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 일을 운때 들어오면은 이때야말로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에 대한 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 네가 만약 공무원을 하든 아니면 기업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한 28살, 29살부터 준비해서 그때부터 오히려 2, 3년 준비해서 그때 오히려 응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일찍부터 서둘러 가지고 일찍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괜히 떨어지기만 계속하고 흰발을 못 잡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엉뚱할 때 공부해놓고 포기시키지 말고 회사를 들어가 대기업을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다면 최소한 예를 들면 28살 이후부터 준비해서 2, 3년 준비해서 31살 이럴 때 딱 2년 공부해가지고 딱 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거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 뭐합니까? 이때는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고 근데 이건 공백이에요. 공백. 여기서 크게 승부수 띄우면 안 돼요. 여기서 띄워봤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주가 어디냐? 만약에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을 들어가면 20대에서 29세 사이면 들어가는데 마음에 안착을 못해요. 그러다 결국 뭐냐? 또 다른데 관두고 다른데 또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쪽 농산물 이런 거에 관계된 것은 만약에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갔다면 차라리 이건 괜찮은데 말뚝박 천직이니까 아니면 얘라 모르겠다 그 농수산대학교 있어요 국립을 하는 그 농수산대학교가 뭐 익산인가 어딘가 함여리가 있는데 전라북도 그러면 이쪽으로 예를 들면 국비 지원이니까 차라리 일로 그냥 가서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해봐라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다 그게 자기 삶에 더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 아이에게는 지금 20대는 실력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가 앞으로 펑펑 치고 나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는 약간 처져 있는 시기다. 처져 있는 것을 윽박지르지 말아라. 윽박지르지 마세요. 윽박질러서 된다면 다 윽박질러야죠. 근데 아니에요. 얘는 여기만은 자기만의 좀 어두운 시기야. 그러니까 지가 다니면서 그러니까 구멍과 다니면서 지가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놓아두고 어차피 때가 되면서 또 자기 길을 잘 가게 되니까 그때 그 열매를 잘 열게 해줄 수 있는 업종이 뭐냐 하면 나는 이거다 이거 그런 거고 진짜 시험 보게 되면 이때 이 이후에 시험 보게 해줘라. 그래야 합격이 돼. 근데 이게 상담하다 보면 엉뚱할 때 3년 사이 경찰관 시험 막 엉뚱할 때 4년 5년 6년 시험 봐요. 그리고 다 떨어져. 계속 떨어져. 그리고 이제 포기해. 대여섯 번 떨어져. 5년 6년 떨어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합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금을 치지 말아라. 자가 들어와 있으면은 이 자가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지금 크게 어떤 꽃 피우고 이런 기운이 아직은 좀 약해요. 최소한 이 아이가 을사년으로 들어가고 병호 들어오는 정미년이 있어요. 을사년, 병호, 정미년 이거 한 4년 후 을사, 병호, 정미년 그러니까 얘가 4, 5년 후에 을사, 병호, 정미 이때는 뭐냐? 일단 상승을 해요. 그때 상승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떤 찬스를 잡아서 가라. 그래도 이때가 훨씬 더 좋다. 이건 내가 열심히 맨 땅 헤딩하고 노력해서 가져오는 거고 얘는 뭐냐면 순탄하게 가져오는 운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병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병정. 병은 얘는 그냥 공짜로 가까이 쓰는 거예요. 공짜로. 얘는 뭐냐면 많은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해서 어떤 걸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저럴 때는 순리대로 좀 잘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럴 때는 뭐냐 내가 뭔가 노력해서 취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것을 만약 기업을 들어간다 해도 만약에 이때는 좀 준비를 해볼 만하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맨 땅에 열심히 아니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도 그러나 29살까지는 뭐냐
조금은 힘들어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한다 이걸 약해줘요. 그리고 32, 3세 돼야 아 이제 그냥 내가 갈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라는 거 꼭 참고해보세요. 나는 이 아이가 이런 토에 관계된 것은 다 괜찮아요. 그래서 토는 유기농, 그 다음에 농축산물, 그 다음에 가공식품, 그 유통 분야, 유통해서 뭐 우리나라 좋은 것을 또 해외로 막 판매하고 뭐 이런 것을 나는 충분히 한번 계획을 짜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 물고기 물만남처럼 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도 괜찮고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세요. 네.